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이 이거 시험에 자주 출제됐습니다. 주거지역 미지정은 6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고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15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고 이하면 허가 안 받습니다. 녹지지역 200제곱미터로 바뀌었죠. 옛날 100제곱미터 했는데 우리 암기 프린터는 32번에 있습니다. 요게 도시지역 안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기준 면적이. 비도시지역은 그대로죠. 옛날에 기농한 임백천 이렇게 암겼죠. 기농한 임백천. 기타 250, 농지 500, 임야천 두 배씩 늘어납니다. 자, 이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까지 따로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할 수 있고 공고하면 그 면적을 따르게 됩니다. 주거 미지정 60제곱미터 상업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이하면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허가 절차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절차와 허가 절차를 구분해야 되겠죠. 허가 신청은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청하고요. 자금조달계획서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그게 15일입니다. 조사를 합니다. 실수요성이 있는지를 조사하고요. 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리기간 동안 허가, 불허가 또는 선매협의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 날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허가 기준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수요성입니다. 계획의 적합성, 면적의 적합성을 심사한 후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또는 선매협의 사실을 통지하죠. 자, 그 다음에 무허가 계약의 효력입니다. 무효입니다. 허가 안 받으면. 그리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당해 토지 취득가격 개별 공시지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허가를 만약 허가를 받게 되면 농지 취득자의 증명 받은 것으로 보고요. 금인 받은 것으로 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1개월 이내에 이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1개월 이내에 허가관청에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단 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낮은 금액으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매. 선매라는 건 먼저 사는 게 선매죠. 먼저 파는 게 아니라 먼저 사는 게 살매자입니다. 이거는 선매 대상 토지이므로 15일 안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줄 수 없습니다. 선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알려줄 테니 기다려보십시오. 이렇게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조치를 안 하고 15일이 지나버리면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허가 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의무기관입니다.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그 다음에 대체토지취득, 그리고 주택용지, 그리고 편익시설, 복리시설은 2년이고요. 사업용. 사자가 들어가니까 사업용 토지는 4년입니다. 사업용은 4년이고요. 그 다음에 현상보존 5년입니다. 이 의무기간도 시험에 출제됐고요. 암기 프린트는 32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신청입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대해서만 이 신청할 수 있고요. 왜 우리 동네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느냐 이렇게 이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 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허가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신청할 수 있고요. 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되는데 며칠 이내에 알려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자, 매수 청구도 1개월 이내, 이 신청도 1개월 이내, 선매자 지정 통지도 1개월 이내, 선매 협의 완료도 1개월 이내,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개월 이내입니다. 자, 다음은 토지 매수 청구권입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고요. 매수 청구를 받은 허가관청인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 낮은 가격으로 매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이고요.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매수 청구권이지 형성권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를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다음은 이행강제금입니다. 허가받아 놓고는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은 문서로서 이행기간 3개월 이내로 정해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고요.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요. 이행명령을 불응한 경우,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를 방치하면 10%,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임대하면 7%, 기타 7%, 토지 취득가격 7%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씩입니다. 건축법은 2회 범위 내에서죠. 이행을 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부과하기 전에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됩니다. 시험에 이행을 하면 이미 부과된 것도 징수하면 안 된다. X입니다.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 신청은 30일입니다.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 신청은 1개월 이내라고 했죠. 암기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 있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 신청은 30일 이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숫자들은 암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 3개월, 30일, 10%, 7% 이런 거 다 시험에 출제됐었고요. 자, 선매 협의 절차입니다. 허가 신청, 소유권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되고요. 그러면 선매자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착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매자 지정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해야 되고 완료 조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지체 없이 반드시 불허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시험에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불허가 처분하여야 한다 하면 X입니다. 선매 협의 대상 토지는 공익사업용 토지이거나 또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시험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X입니다.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고요.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입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라고 했죠. 불허가 처분을 받아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인데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이 되겠습니다. 감정가격.
자, 그 다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포상금이 있었고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이 있는데 보상금, 거짓 해임, 거짓으로 해임을 하도록 허가를 했다.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해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 여섯 가지가 보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자, 그러면 보상금 지급 조건을 보면은 전부 행정기관에 의해서 적발되기 전에 신고 또는 고발을 해야 되고요.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증거자료와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증거자료 제출해야 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요. 거짓 신고한 경우, 이 거짓 신고가 요 네 개죠.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 받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경우는 공소제기 기소유예가 있어야 되고요.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문서로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이행명령을 해야만 보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거짓 해임 네 가지는 과태료 금액의 20%가 보상금이고요. 한도액은 1,000만 원입니다. 허가받지 않거나 또는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50만 원입니다. 보상금. 공인중개사법상 보상금하고 비교하는 게 32회 때는 두 문제 출제되고요. 33회 때 출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출제될 개연성이 높죠.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고발은 수사기관에 할 수 있지만 보상금은 수사기관에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상금 지급 시기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2개월 이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죠. 2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고요. 시군구재원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보상금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는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국고에서 보조하는 거 없습니다. 전액 시군구재원이고요.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하게 배분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합의를 해오면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두 명이 오면 각각 5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50만 원 가지고 25만 원씩 나눠줍니다. 근데 만약에 한 명이 40만 원 받고 한 명이 10만 원 받겠다고 하면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하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합니다.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 균등하게 배분한다 하면 X죠. 먼저 한 사람 받아가면 뒤에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고발하는 경우 자기 공무원 월급 받으면서 다녀가지고 계속 신고해가지고 보상금 달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 고발한 경우 자기가 위반해놓고 자기가 신고하고 보상금 달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익명, 가명, 이름 안 적고 신고한 경우 가명, 예명, 아바타, 닉네임 적은 경우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벌칙인데요. 우리 그 요약집 140페이지에 보면 있는데요. 요약집 140페이지. 지금 요 칠판에는 하나가 지금 빠졌는데요. 최근에 며칠 전에 신설됐죠. 140페이지 메뉴에 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두 개가 신설됐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계약 체결하지 않냐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2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이거 전세 사기 때문에 신설된 겁니다. 전세 사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됐죠. 그래서 재산상
이제는 이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없으면 3천만 원 이하이가 때려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있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거짓으로 신고한 거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죠. 이제 검사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라고 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없었다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요약집 140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그 다음에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에서 미리 허가받아야 되는데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이사가 지정한 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땅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때 100분의 30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계약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인데 여기에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요거 둘 다 1번, 2번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었는데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래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거래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0일 이내,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개공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분의 10, 10% 이하 과태료. 이게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바뀌었죠. 거짓 신고하면 10% 이하 과태료입니다.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이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여기 매매계약은 제외한다 이 말은, 매매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30일 안에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자, 계약 외의 원인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계약 이외의 원인 상속, 경매, 판결, 환매권 행사,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런 것 다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속 보유 신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계속 보유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변경신고, 해제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33회 때 9문제 출제됐습니다. 32회 때 7문제 출제됐습니다. 오늘 한 내용이 최소 6문제에서 9문제 출제됩니다. 자, 전자문서 불가능한 건데요. 한 명이 거부해서 단독으로 신고한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증정은 단독으로 가능하니까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요.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가격 변경할 경우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러 가야 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요. 분양 가격 선택 품목 변경 신고 요거는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단독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한 명이 거부해서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사유서를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관계 종료신고, 휴폐업신고,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이죠? 예,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시행규칙 8조에 보면 휴업폐업은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도 가능하고 방문신고도 가능합니다. 자, 오늘 한 내용이 보면 뭘 했냐면 오늘 자 마지막으로 오늘 했던 내용 제목 보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외국인 특례,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런 내용을 했고요. 최대 9문제까지 출제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중개실무입니다. 실무 앞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실무 총설,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는 것, 중개 활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 중개사물 조사 확인, 확인 설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